다니엘 729 Who are you? 2023년 7월 10일 하나님, 오늘 여호수아 13장 13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그룹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. 아멘.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족속과 싸우게 될 때에는 항상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룹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보기에 이것은 괜찮은 것 같고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을 많이 하고, 얼마나 타협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지만, 아버지 앞에 죄된 것은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고, 명하셨고,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알려주셨지만, 하나님,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이것을 또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. 하나님, 이제는 장례식장에 가서 꽃을 놓고 묵념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하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 다 드러내 주십시오. 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.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,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다라고 합리화하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,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된 그런 모습들, 아버지 다 없애게 해 주십시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이것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